야,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입궁개미라고 아세요? 여기가 한국 최초 그리고 한국 유일하게 입궁개미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입니다. 자, 우선은 입구가 여기에요. 야, 오, 분위기도 좋아. 대박 사건. 자, 여러분들 여기 개미 모형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다면 지구 멸망. 우와, 우선은 이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를 보러 갈래요. 여기가 사육장인 것 같아요. 광택 굴개미, 한국 홍가슴 개미. 와, 가시개미.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가서 먹었던 개미가 가시개미잖아요. 여기 등에 이렇게 가시가 진짜 나 있어서 저때 찔렸죠? 아팠죠? 오, 여기 개미 기준은 제가 체집 많이 했던 거. 오, 여기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오, 이거 봐봐. 땅에 움푹 패여 있어요. 이야. 와, 자. 우와, 여기 있다. 우와, 입궁개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짜잔. 이게 입궁개미 사육장인데요. 와, 여기다가 입을 넣어놓으면, 우와, 자, 읽어보세요. 진짜다. 대박. 지금 입궁개미들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보시면은 잎사귀를 자르고 있죠? 천천히 엉기 정착.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가 거대병정개미 같아요. 우와, 머리가 엄청 커요. 길목에서 돌아다니면서 힘든 건 없니? 적은 없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온대관입니다.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랑 개굴개굴 청개구리까지. 이야, 귀엽다. 구경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소음이나 소리가 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왠지 여기는 왠지 들어오니까 약간 피톤치드 아주 그냥 상쾌한 느낌이 드는군요. 어이, 구렁이도 있대. 우와, 저기 있다. 이야, 저기 있다. 구렁이. 구렁이도 있어요. 친구야, 여기 국립생태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았어요? 목도리 도마뱀도 있어? 도마뱀 큰 것도 있어? 어, 형도 보러 가야겠다. 어, 약속. 와, 우선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야, 여기 선생님분들이 마이크 끼고 이렇게 친구들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네요. 조심해! 아, 이게 진짜 여기가 약간 산에 온 느낌이에요.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와, 철갑상어랑 여기 잉어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네요. 야, 약간 아쿠아리움 같은 느낌인데 이거? 스케일이 남달라요. 아, 여기는 진짜 담을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힘드네요. 헐, 살모사.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잘 보셨다가 살모사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 길이가 50에서 70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사. 와, 여기는 극지관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를 좀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생물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와, 여기서도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여기 촬영도 오셨고요. 저도 촬영 왔죠. 여러분들 여기 반팔 입고 왔다가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춥거든요. 야, 순록인가? 야, 순록 맞네. 이거 뭐야? 어, 신기한 거 틀어준다. 신기하진 않아. 북극곰이다. 와, 근데 진짜 살아있는 거 같아. 와. 와, 여긴 진짜 펭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번에는 바로
지중해관 가봅시다. 오, 야, 여기 사람 되게 많아. 우와, 냄새 좋아. 우선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살짝 아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도롱뇽 있어. 어, 이거다. 어, 타이거 살라만다다. 어, 타살. 뭐야, 저기 저희가 알고 있는 화이트 트리 프록도 있어요. 여러분들, 토마토 프록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충 식물들입니다. 자, 오. 와, 여기 뒤에 다 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파리지옥. 어, 내가 파리지옥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다 있어요. 와, 저게 끈끈이 주걱인가 봐요. 아, 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사막여우가 있는 사막관입니다. 왜 플레리독 있어? 땅 파고 있었어. 안녕. 왜 앉아서 먹어? 왜? 진짜 많은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친구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많이 되어 있네요. 어, 비어디다. 비어디 드래곤도 있어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독도마뱀. 아, 이거 몬스터, 길라몬스터. 와, 저기 있다. 사이즈가 꽤나 크네. 이 친구는 침에 독이 있다고 해서 물리면 안 됩니다. 사막관답게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고요. 여기가 2015년도에 밀수로 반입이 되다가 적발이 돼서 그 생물 17마리 사막여우가 여기에 다시 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쉽게도 5마리만 살아났고 2016년도에 또 2마리를 출산해서 지금 여기에 총 7마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길 들여지지 않는 여우, 나하고 놀자,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쨌거나 굉장히 귀엽고 보호되어야 할 친구들이 밀수로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귀가 굉장히 넓은 게 체온을 낮추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막에서 다른 포식자들에게 소리에 이제 잘 듣고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귀가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인데, 자, 우선은, 아이고, 자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밀수가 되어 오는 친구들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밀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와, 여기 목도리 도마뱀도 있었네.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진짜 엄청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개체들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여러분들 1편 그리고 2편 어떻게 보셨나요? 생물에 대한,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해야 될 생물들, 밀수된 생물들까지 멸종위기 정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 왔는데, 여러분들 배운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셨던 에코케어 센터, 그리고 두 번째로 에코리움 5대관까지 모두 보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생물을 위한 마음도 꾹꾹. 자, 그 다음에, 와, 바다 거북과 플라스틱. 아, 맞다, 이것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 거북이한테 이제 플라스틱이 코에 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오, 이거 한번 봅시다. 와, 여기는 우리 바다를 위한 기획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플라스틱이랑 이런 게 바다에 떠밀려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 10초마다 24만 개의 비닐봉투를 쓰고 하는데, 다 어디 갈까요? 과연 쓰레기 봉투에 잘 넣을까요? 분리수거를 잘 할까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건데, 바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해파리인 줄 알고 비닐봉투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빨이 없어서 꿀꺽하고 삼키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식구래요, 이게. 거북이 식도 모양이라고 하네요. 갈고리가 있죠? 그쵸. 이렇게 비닐봉투가
이제 해파리랑 비슷한 건데 이게 해파리고 이게 비닐봉투라서 비닐봉투를 먹는 거래요. 와 귀엽다 바다거북이. 자 이런 친구들이 하나하나 보존되고 지켜줘야 될 텐데.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들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몸에 붙거나 먹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해를 끼친다고 해요. 우와. 우리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식생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와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클을 타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생태계 기후 변화 방향 연구. 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진짜 매년 매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네요. 와 리스크 평가 및 대책 연구까지 하고 계실 정도니까 확실히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한번 잠깐 해봐야겠네요. 그 친구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요? 그렇죠. 빙하가 많이 높고 있으니까. 맞아요. 친구는 이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멸망한다고요? 네. 왜요? 이제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이 많아갖고 나중에는 동물들이 사라져갖고 이제 동물을 사라지고 이제 식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환경, 자연을 위해서 많이 힘써줘야 돼요. 네. 친구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래 혼성들이 없어진 동생들만을 못 봐서 좀 불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배기가스나 다른 뭐 냉장고에 나오는 프레온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걸 알고 나를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와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이렇게 써놨어요. 미안해 도코꼬마 네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화팅 미안. 보통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느낀 점들을 많이 적은 건데요. 네 지구랑 북극곰 미안해라는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보고 느낀 거는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산이 녹는 거 그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지구에게 전달이 되길 응어.